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진단비 담보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비 담보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요? 그렇죠.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 증식을 하여서 일정 수준까지 자라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세포에 변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에 변형이 발생이 됐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세포가 자멸을 하게 되죠. 뭐 자살 세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전적인 변형을 받게 되면은 이 세포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원래는 분열이 정상 숫자에 대해서 배수로 정상적으로 분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면서 분열이 끝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은 피부에서 아니면 어느 조직에서 발생이 됐을 때, 요 주변에 있는 이런 세포들처럼 정상적으로 위치와 그 자리를 잡고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면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침범 부위를 침륜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면서 다른 장기에도 전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암은 알기 전에 보통 튜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조직과 다르게 무절제한 증식으로 생겨난 덩어리를 바로 종양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말로는 신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림과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성 종양은 보시면은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 안에 세포들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거의 정상 세포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져 있죠. 이 원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 피막이 이 세포들의 이상 분열을 막고 있어서 얘네들이 더 밖으로 퍼지지 않고 그냥 요 피막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서서히 성장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장 속도는 천천히 자라고 성장이 멈추는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지는 것도 요 피막 덕분에 천천히 커지고 성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악성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는 지금 피막이 있어서 이 세포의 분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크기의 모양의 그 비정상 세포가 마음대로 지금 아주 뭐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이렇게 세포 분열이 크기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증식되는 것도 다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불규칙하게 증식이 되면서 조직도 침륜하고, 그다음에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서 다른 장기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 악성 종양의 특징입니다. 피막이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다음에 이 성장의 양식도 빨리 커지고 성장의 범위도 한정이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 암세포는 끝도 없이 계속 퍼지게 되죠. 자, 피막 형성 여부 계속 얘기했어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피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으로 이 세포들이 밖으로 좀 뻗어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고, 수술적 절제가 쉽죠. 피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드러내면은 수술적 절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피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조직으로 침륜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세포 특징을 볼까요?